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야외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브이로그처럼 맛집 브이로그 맛집 소개로 네,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간판 보이죠? 동꼬불이라고, 네, 동꼬불이고, 2호점이에요, 2호점. 2호점이고, 저거는 특이한, 돼지꼬리? 돼지꼬리? 그런 음식을 이제 고기로 나오는 데인데, 저도 이제 자세히 몰라요. 저 예전 한번 1호점에서 먹었는데, 여긴 2호점이에요. 1호점에서 먹었는데, 그 맛이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한 부위가 많이 나와서, 새로운 고기 같은 걸, 새로운 음식을 찾는 분들이나, 좀 특이한 맛을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오셔서 먹어보시라고 제가 이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1호점은 저희 아는 동생이 하는 거고요. 2호점은 제 친구가 이번에 개업을 했어요. 코로나인데 힘든 시기에 준비를 했네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입구는 지금 간판은 이렇게 동꼬불이라고 신당 직영점으로 적혀 있어요. 사람들 많네요. 지금 오픈 개업해가지고 지금 가오픈을 한 상태인데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지금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친구를 찾을 수가 없네. 그리고 그러면 이따가 음식 나오면 다시 영상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메뉴판이고요. 이거는 동꼬불의 메뉴예요. 메뉴인데 동꼬불은 돼지꼬리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요리 고기예요. 이거 고기 되게 특별해요. 이거 예전에 1호점 나왔을 때 뭐 방송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지금 2호점 여기 나왔죠? 네, 말씀드렸듯이 1호점 예, 제 아는 동생 후배가 하는 데고요. 2호점은 제 친구가 하는 데예요. 지금 보시면 세트가 있는데 이 세트 시키면 다 나온대요. 세트 시키면 다 나오는데 좀 맛이 다른 걸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오시면 이 1인분 1세트 1세트씩 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15,000원, 16,000원 비싼 건 아니에요.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돈 모든 부위라는 게 특별한 거예요. 이거 정말 특별해요. 이거 특수부위 나오는데 이 특수부위가 여기저기 저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부위예요. 고기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돼지고기인데 진짜 맛있어요. 특수부위라 네,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메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불이 따로도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또 추가시켜서 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돈 모든 부위 있죠? 여기. 이 특수부위라는 거. 그거 따로 시킬 수 있고. 금액 보면 아시겠지만 세트로 주문하시는 게 훨씬 네, 가격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꼬불이의 특별한 또 이게 있어요. 여기에는 통나물 라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면이 진짜 특별해요. 이 맛이 정말 네,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라면 맛일 거예요.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이거는 확실히 추천하는 거예요. 꼭 이건 라면 하나 시켜서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온쫄면이라는 게 새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봐서 이거는 네,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따가 나오면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된장찌개, 술국, 김치찌그리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뭐 이거는 그거지만 예, 김치찌그리나 술국은 술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안주로 나오는 국물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술 좋아하시는 분 같이 시켜서 먹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간단해요. 다 간단한데 거의 대부분 보시면 특수 부위, 그다음에 모래집 부위는 이거는 뭐 어디선지 먹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부위는 어디선지 먹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꼬부리, 네, 돼지꼬리 고기도 어디 가서 먹을 수 없다는 거. 네, 그거를 강조하고 싶네요. 정말 한번 와서 먹어보시면 아, 또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밑반찬이 우선 나왔는데요. 우선 파절이는 뭐 아시죠? 네, 상추. 그 다음에 젓갈 같죠? 젓갈 같아요. 네, 아니구나. 쌈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쌈장이고 그 다음에 새우젓. 이거는 소금, 맛소금. 특이하게 갓김치가 나오네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고향이 여수예요. 전라도. 전라도여서 네, 갓김치 좋아합니다. 갓김치, 콩나물국.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게 서비스로 나와요. 순대, 기본적인 순대랑 네, 편유. 네, 이게 서비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조림, 간장조림인가? 제가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라 잘 모르겠네요, 뭐지. 그리고 네, 이건 맞고 네, 이거 나오고요. 이게 기본으로 세팅으로 나와요.
통나무가루.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양념을 좀 맵게 매운 양념인데 이거를 끓여서 고기를 여기다 찍어 먹어요. 찍어 먹는 용도로 나오는데 이것도 맛이 좀 특이해요. 네. 이제 고기가 나왔고요. 이제 이거 이제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 지금 이게 뭐죠? 이게? 얘네 두 개, 그 다음에 요거까지가 돼지꼬리고요. 네 종류인데. 네. 요거는 족발 양념을 해서 한번 삶아서 나온 거고요. 요거랑 세 종류는 초벌구이를 저희가 해갔고요. 이건 매운 양념에 묻혀서 나온 거고요. 이건 갈비 양념에 묻혀서 나온 거고, 요건 마늘 양념에 묻혀서 나온 거고요. 어, 맛있겠네. 요 특수부위 있죠? 특수부위. 네네. 얘네들이 돼지 특수부위들인데요. 이거는 올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돼지 볼살이고요. 볼살. 얘는 돼지 뒷덜미살이고요. 뒷덜미살. 얘는 콧등살이고요. 콧등살. 콧등살. 네, 콧등살은 그 정말 돼지 코 옆에 있는 살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요거는 꽃살이라 그러는데 제일 빨간색 부분은 돼지 볼살이고요. 네. 중간에 핑크색은 항정살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돼지 껍데기 살에 갖고 네. 세 부분이 붙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지금 먹고 이게 양이 좀 적은데 더 먹고 싶으면 따로 추가시킬 수 있죠? 네네. 맛이 다 달라갖고 이 중에서 제일 입맛에 맞는 것만 따로 추가로 주문하시면 그것만 골라서 갖다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돼지 삼겹살 부위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뼈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뼈 부분을 저희가 손으로 다 다듬어갖고요. 드실 때 보면 오돌뼈 식감이 나게 만들어 놓은 고기고요. 한 번씩 다 이거 다 같이 올려서 구워도 되나요? 일단은 양념 안 된 거 먼저 드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 양념 묻혀 있는 거는 나중에 드시는 게 더 입맛에 다 맛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기들이 지금 특수부위랑 그 다음에 꼬리뼈 꼬리고기랑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고깃집에서는 안 나오는 부위예요. 이 특수부위랑 꼬리랑.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맛은 진짜 먹어보면 좀 네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네 제가 그거는 네 인정합니다. 네 추천드려요. 네, 지금 이쪽, 지금, 아까 고기 영상 보셨죠? 네, 거기서 이제 구워진 것들 있는데, 지금 영상 촬영하려고 제가 먹지 않고, 지금 이렇게 깔아놨어요. 원래는 먼저 익는 거 먼저 먹는 거거든요? 먹고 하나씩 먹어가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아까 고기, 여기 사장님께서, 어이구, 설명드렸죠? 하나가 쳤습니다. 빨리 잡아야지. 네, 하나 쳤는데, 이거는 이제 초벌돼서 나온 거라 이제 살짝만 익혀서 먹는 거라 지금 옆에 약간 가장자리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먼저 구워서 먹는 거 나오고 초벌된 거는 살짝만 구워서 먹으면 돼요. 지금 이것들 초벌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초벌된 것들은 그냥 대충 살짝 구워서 먹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양념은 묻으니까 맨 마지막에 먹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배가 많이 고파요. 지금 시간이 9시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좀 색다른 맛을 볼 수 있는, 네, 고기를, 네, 그러면 금액도 비싸지 않고, 네, 색다른 맛을 볼 수 있는 영상, 고기, 네, 한번 맛보러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지금 온쫄면이 나왔는데, 아, 온쫄면의 온이 뜨거운 온이에요. 뜨거운 온, 따뜻한 온을 쓰네요. 네, 이게 꼭, 네, 이게 온쫄면이라 했는데, 계란 들어있고요. 네. 쫄면,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라면? 우동?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 네. 좀 특이하네요. 쫄면을 라면처럼 만들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서, 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네, 다음에, 라면, 네, 새로운 라면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쫄면이, 온쫄면이 이게 맛이 좀 특이해요. 면이 쫄면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색다르네요. 맛이 면이 쫄면을 만들어서 쫄면의 쫄깃쫄깃한 맛에 라면 같은데 쫄깃쫄깃해서 맛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물도 국물도 진짜 좋아요. 국물이 맛있게 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이것도 추천드려요. 라면 말고도 이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라면이에요. 라면 맛이 새롭고 한 라면인데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 와서 불었네요. 불어가지고 네 나중에 꼭 오시면 이거 한번 꼭 먹어보세요. 네 이봐 안녕.